혹시 이 영상 본적있어요? SNL 이란프로그램인데 펑트하는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되게 쯔기가 웃긴 배역으로 나왔어요 나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알아 这个应该很多台湾人都有看过。그렇지표정이너무웃겨진짜너무웃겨표정이너무웃겨근데여기서이제특징은짤한거도 TV 프로그램에서는쯔위가자주나와요어쯔위자주나와요어뚜아양도프로그램다행이다자주나오는데네캐릭터자체가조금가만히뭔가잘모르는뭐조용한그런캐릭터잖아조용히예뻐그래서캐릭터자체가그렇게돼있으니까뭔가말을잘하는캐릭터를바꿀수가없는거야지금그런거같아그래서프로그램에서나올때마다방금그런캐릭터처럼예쁜데좀가만히조용한역할그동안이런역할로쯔위가되게많이나왔어요댄스와루고쯔위짤한쥐주인공이라면근데지금비오는거야 갑자기비가와 갑자기비가온다고쯔위이제좀도망왔어요 그래서이게쯔위가한국에서나오는 TV 프로그램보면쯔위캐릭터를더살릴수있는그런역할들을많이했거든요그래서조용하게착하게있는그런아름다운就是看起来很乖巧很优雅的一种느낌이여신느낌어여신느낌맞아요근데여신은원래말을많이하면안되잖아어맞아그래서보통이런캐릭터로많이나왔는데누가쯔위짤한쥐주인공이된다면어떨까궁금하잖아요궁금해지왜냐면일단한국어도잘해야돼그게진짜제거문제그리고쯔위사실가수출신잖아연기진짜엄청대단해야돼되게궁금해어所以我最近看到很特别的很有意思的影片을봤어요이거쯔위예요이거회의11시까지죠멋있는이제회사의사장이런역할로나온다나비행기컨펌좀부탁해대박오늘저녁일정이이상한거있던데나지금이따출근인데한국어아니어제들어오는데갑자기대박대박정마야연기너무잘해너무잘해나메이어치과의퍼포먼스연기그냥완벽해너무완벽한이상한정도나왔어요먼저오늘의주제를먼저말할게요네오마진준비해줄테스딥페이크라는거예요딥페이크가뭐냐면강강더쯔위더인펜부스쯔위우리아가보는거쯔위가아니에요쯔위가아니에요한쥐주인공이연기한거를쯔위의얼굴을합성한거예요쩌양더기술을딥페이크라고해요딥페이크APP 같은거까지있는거죠바꿀수있는그런건가뭐그런것도재미로즐길수있는딥페이크일종인데우리가준비한이주제는쯔위의이영상이화제가됐어요한국에서도뭐뉴스에도나오고왜냐면아기술발전이벌써이정도까지왔다와진짜너무대단하다왜냐면그냥처음봤을때몰라就是没有什么违和感我也第一次看到的时候쯔위한국어이렇게잘했나나나도똑같아나도오쯔위나한국어생각보다엄청잘했는데그리고뭔가눈빛촌이나이너무자신감있는목소리비행기예약좀해주세요맞아요지난번에그영상보다비교해보면차이가좀커요그래서나는뭐헌찍냐러근데이영상이딥페이크로만든영상이라고하더라고요이기술이되게조금무서웠어요이번에는왜내가보고있는게진실인지거짓인지구분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무슨뜻인지알았어요나도처음봤을때는쯔위인줄알고봤는데그영상의마지막에사실이거는쯔위가아닙니다이렇게나왔는데그때갑자기신기하면서도되게소름돋았어이게쯔위지오먼칸헌또어더인펜자유튜브언자이댄스네그런데그사람들이이제실제로찍은게아닐수도있는거아니야맞아요그냥다른사람찍는건데그런데얼굴만이렇게바꿀수있는기술이런거되게무서운기술인것같아그런거같아그래서나자이쩌리니쥐도쇼모웬티发生我觉得嘛혹시범죄이런거가능성이있어가장먼저생각나는거는포르노같은거야한거아
그런 영상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맞아요. 실제로도. 실제로 그런 있어 것도, 있어. 그런 것도 문제가 첫 번째 생각나고.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인. 정치인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 만약에 정치인이 한 적이 없는 말인데 이걸 막 그냥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막 큰일 나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엄청 커질 수 있어. 난리 났어. 소위 실제로 오바마나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말한 적 없는데 이거를 딥페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든 영상들도 있어요. 꽝까오로. 진짜?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Or whether we become some kind of fucked up dystopia. Thank you. Stay woke, bitches. 그래서 딱 보면은 몰라 이게 진짜로 이게 그 사람이 한 건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는 세 번째는 범죄. 그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맞아. 예전에 아직 이거 제일 유명해. 그 전화. 전화. 목소리로. 그동안은 그런 거였잖아. 사려줘 이런 거. 근데 이제는 이런 기술을 쓰면 어떻게 하냐면 제발 진짜 소름. 병원에서 누워있는 모습에 딥페이크를 합정하는 거예요. 다친 모습. 그래도 배경은 병원이고 병원 옷 입고 있고 딸이 아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병원에 누워 있어. 그런데 병원비가 필요하대. 빨리 보내달래.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진짜 의심스럽지 않아. 이거를 그냥 바로 보내. 어떻게 이거를 의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짜런 쇼샹로 그건 웨이신 증과? 웨이신 증과 흔칭지 큰 밖에 이게 생각을 못하게 될 것 같아. 일단 맞아요. 일단 就是 没有办法 冷静的 去 思考 这样子 没有办法 去 판단. 맞아. 그래서 이 기술이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너무 무섭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게. 재밌게 보는 거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딱 이 쭈이의 영상 봤을 때 처음에 딱 재밌다가 갑자기 조금 무서웠어 이게. 그러게. 원래 예전에 APP 이런 거 쓸 때 그냥 재밌잖아. 그러니까. 아 어크로 서로 이렇게 바꾼 맞아, 맞아. 거 그냥 웃기다. 생각해보면 좀 무섭다. 원래 기술은 법보다 한 발 먼저 발전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 아직 이거에 대한 뭔가 법이라든지 정확하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술이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아직 잘 몰라. 방금 그것도 맞아. 어몽 깡깡 칸더 쯔이 더 잉피엔 이거 보기 전에 나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얼굴 합성한 거 어색한 게 느껴지잖아. 그거 깡깡도 잉피엔 쓰유 메이유 웨이어 약간 이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구나.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이제 진짜 위험한 게 나이 드신 분들 자식이 다쳤대. 병원에 누워있어 막 이렇게. 네. 돈 보내달라. 큰일 나. 이거 딥페이크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요. 소위 워머니스 준비드 리오스 기술이 이 정도 발전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로 좀 대비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나는 원래 오늘의 주제는 재미있게 웃기게 보려고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우리 잉펜 만들었으면 의미는 조금 전달해야지. 맞아요. 의미는 좀 전달해야겠다. 맞아. 所以就是大家以后对于像这样子的部分如果有收到就是 이런 거 엄마 들었죠 이런 거 메시지 받을 때 꼭 한번 진짜 최대한 먼저 확인해보고. 근데 최대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미리 이거를 조심하자 이러고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짱 더 웬디스 사회 전체적으로 토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뭐 아무리 그냥 이거 조심하세요 한다고 해도 그 상황 되면 판단 못한단 말이야. 그런 수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알리면서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익숙해야 돼.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이제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조금 알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 사람들 나 이렇게 얘기해줬어. 입술 나 안 움직인들 그런데 인사 계속하고 있어. 치스 타이의 딥페이크 KT 스토리스 위엘라이 이거는 너 빙다오 위엘라이 여기는 없어요. 소름. 더 소름. 진짜 소름 나. 나 기진이야. 아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딥페이크 쓰면은 진짜 그럴 수 있어. 맞아. 소름. 其实一直以来只有他一个人出演，其实没有我。完全소름.